진용아, 그 영절유제어가 얼마나 허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줄게. 허상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적 상태 제어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 이거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어가는 전력 전자에서 뭐 출력 전압이나 출력 전류를 제어한다는 말에는 이미 사전에 정적 상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 또 기본적으로 이제 네가 뭐 CCM이나 DCM이란 용어를 들었을 텐데 그 두 용어에도 기본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어떤 신호가 나오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이미 가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가 뭐냐? 반복적으로 상태 어떤 신호나 파형이 나오지 않는 조건은 엄밀하게 따져서는 전력전자 논외의 분야라 이거지. 아까 내가 말했던 시퀀스 제어라는 게 그런 정적인 상태로 정의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제 그런 게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픈루프 같은 경우가 그런데 나도 예전에 어떤 과제에서 썼던 건데 무부화는 제어가 안 돼,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설명해 주긴 할 건데 무부화가 제어가 안 되니까 쓰지 마라가 아니라 무부화지만 이미 시스템은 또 시스템에 사용된 부품에는 다 약간씩의 손실이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아주 작은 두티를 넣어줘도 뭐 출력 전압이나 전류가 무한대로 막 확 뛰지는 않아. 어떤 안정화된 상태에 머무르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시퀀스 제어로 따로 쓸 수 있는 거야. 뭐 PID 제어기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매뉴얼 코딩으로 별도의 PWM을 넣어주거나 어떤 뭐 동작들을 시키는 거지, 강제로. 자, 그러면은 매뉴얼 코딩이 아닌 아주 우리가 PID 제어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는 왜 영절류 제어가 안 되느냐. 그거를 한번 보자 이거야. 요 화면에 보면 지금 여기 출력 전압에 대한 기본적인 스키매틱이 있는데 대부분의 벽 관련된 토폴로지의 출력은 다 LC가 거의 다 있어. 그러니까 등가 회로를 다 LC로 바꿀 수가 있거든. 근데 C는 기본적으로 그 C 성분이랑 그 등가 직렬 저항이라고 내부 임피던스 같은 게 약간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보통 손실을 잡아. 그러면 인덕터는 왜 내부 저항이 없네요? 인덕터도 저항이 있지. 근데 통상적으로 C가 훨씬 더 커. 그런 저항 값들이.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L은 구리로만 돼 있다 보니 등가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직렬 저항이 그러니까 손실분 기생 저항 값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구리 도선의 저항률로 정의되는 거지 저항처럼 잘 안 보이거든. 근데 반면에 C는 유전율 자체나 뭐 전의 액 같은 거 유전체 특징 때문에 이런 게 저항값이 훨씬 더 크고 여러 가지가 잡혀. 이게 직렬로도 잡히는데 여기 병렬로도 들어가고 그래. 여하튼 간에 그걸 간소화시켜서 내부에 RC라는 등가 저항이 있는데 좀 더 이제 쉽게 그냥 개념적인 거 설명하는 거니까 이 RC 성분이 일단 없다고 가정을 하자. 솔직하게 RC 성분은 있다고 해도 여기 VRC라는 전압으로 명명이 되는데 이 DT나 T는 0이 아닌 이상은 어떤 상수값이 존재하는 거고 RC도 0이 아닌 이상은 요 식만 봐더라도 델타 IL은 0이 되면 0이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델타 IL이 0이어야지만 VRC도 0이 되는 거지. 즉 델타 IL이 뭐가 있다면 VRC도 어떤 값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전류 제어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 델타 IL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왜냐면은 0 전류 요 밑에 그림이 있지만 우리가 인덕터 전류를 제어하니까 출력 전류를 0으로 하려면 여기를 0으로 하려면 언뜻 봐도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지 0 전류가 되는 거잖아. 그지? 돼야 되고 여기서 최소로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여기에 존재하는 델타 I L이라는 게 엄청 작은, 되게 작아야 되거든. 영암파에서 인덕터 전류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전류가 엄청 작아야 돼. 엄청. 그래서 작아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PWM 한 주기를 보면, 여기가 보통 한 주기일 텐데, AD 센싱을 언제 하냐 이거지. AD 센싱을 보통은 요런 값이나, 그러니까 유치상으로 여기 중간에서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예를 들어 이런데, 여기 탑이나 이 끝점에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 그래서 전류 영전류 제어할 때는 그 센싱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전류 센서 오차가 있기 때문에 오차에 의해서도 허상의 데이터가 약간은 있어. 우리가 쓰고 있는 홀 센서 같은 경우도 1%의 오차가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영전류 제어라는 개념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것만 봐도.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전 거는 내부 등가 그 저항에 대한 거였는데, 여기 C 성분을 보자. C 성분. 여기 그러니까 순수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도 인덕터에 유입되는 요 전류량을 인테그레이션 한 값이거든. 물론 얘는 초기 값이지. 초기 전압 값이지만 우리가 전류량에 의한 영향은 요 앞부분에 있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 IC가 제로가 돼야지만, 우리가 제어가 제로로 하도록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 사실 그게 되게 허상인 이유가, 그러려면 요 델타 IL이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돼. 0. 그치? 여기 0이 돼야 되는데, 0이 되면 여기 전체 항이 다 빵이 돼. 다 빵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0전류 제어가 되려면 출력 전압도 0이다 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뭐냐, 인덕터 전류가 0이면 이론적으로는 출력 전압도 0인 거야. 왜냐면 출력 캐패시터의 아이디얼 캡이랑 ESR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다 빵이 되거든. 이론적으로는 그래. 근데 실제로 해보면 빵이 안 돼. 왜? 전류 센서의 오차나 전류 센싱을 받는 지점에 따라서 정확하게 센싱이 0A라는 걸 인식하기 어렵거든. 심지어는 0A인 경우에서 전류 센서의 출력 전압을 잘 보면 아주 미세하게 노이즈가 타고 있어. 이렇게 계속 조금씩 흔들리고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라도 이미 내 의도와 관계없이 현실 세계에서 델타 IL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IL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델타 IL이 항상 계산이 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영전류 제어가 되지가 않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그 정상 상태에서는 제어가 안 돼. 영전류가. 영전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풀브릿지 이런 IC 같은 거, 어떤 제조사를 어떤 데이터를 봐도 인덕터 전류를 정의하는 보통 델타 IL 아웃은 P 아웃, 그러니까는 출력 와태지가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선 쓰는 거야. 설계 모든 이런 컴퓨터 설계는 기본적으로 최대 부하든 최소 부하든 부하가 있다라는 가정을 깔고 한다는 거지. 근데 출력 전류가 0이면 출력 전력이 0이라는 얘기인데, 출력 전력이 0이면 델타 I아웃은 0A라는 얘기고, 밑에 출력 인덕터는 무한대가 필요해. 그치? 여기 델타 I아웃이 0이기 때문에 L아웃은 무한대가 된다고. 생각해보면 당연해. 왜? 정해진 델타 T 시간에 유효한 인덕터 값이 무한대가 돼야지만 임피던스가 크다는 얘기고, ZL이 큰 거지. ZL이 큰 거고
ZL이 커져야 하지만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정상상태 제어 조건에서 예를 들어 0A 제어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전력전자를 잘 모르는 사람일 뿐더러 그거는 정상상태 제어 시퀀스가 아닌 다른 거, 그러니까는 진짜 0A나 무브와 시퀀스에서 독자적으로 매뉴얼 코딩으로 짜줘야 돼. 우리가 뭐 이게 시스템 기동할 때 소프트 스타팅 할 때 이럴 때 PI 지역이 안 넣거나 넣는다 하더라도 레퍼런스 전압이나 전류를 스텝으로 제어해서 넣어주잖아. 그게 뭐냐, 다 매뉴얼 코딩이야. 우리가 제어 이론에 레퍼런스 전압이나 전류를 스텝으로 이렇게 이게 저기 작은 델타 V나 델타 I 레퍼런스를 스텝으로 증가시키세요 이런 거 없단 말이야. 왜 그렇게 해줄까? 그런 거는 정상 상태가 아니야. 전체 시간 중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특수하게 발생하는 별도의 시퀀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시퀀스를 짜달라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연구실 주제랑 또 연구실 상황상 맞지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참고하세요.